자, 이제 드디어 이준이 아침 백김치 고구마 그라탕. 백김치 고구마 그라탕? 김치를 사실은 매워서 못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김치를 사용해서 이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고구마를 함께 으깨가지고 김치를 약간 편식하는 친구들이 먹기 좋지 않을까. 야, 아 그래, 아이들은 잘 안 먹으니까 가장 중요한. 아이들 괜찮은데요? 백김치를, 김치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게. 그리고 메인 재료인, 어? 뭐예요? 짜잔. 이게 아마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 뭐야 이게? 난 저런 채선 처음이다. 무? 무 아니야, 무? 이게 파슬립이라고 하는 이제 당근, 설탕 당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당근이 하얀, 어머? 파슬립? 당근인데 설탕 왕창 뿌려놓은 것 같은 거. 오, 진짜? 야, 신기하다. 설탕 당근, 어, 야, 희한한 것도 아니네. 설탕 당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네랄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당근이 갖고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다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당근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네. 와, 신기하다. 색깔만 다른 당근. 아마 이거 진짜 드셔보시면 그냥 과일처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지금 시중에 이게 팔아요, 우리나라? 팔아요. 진짜 그냥 깎아서 먹어도 맛있을 만큼 되게 맛있어요. 손질을 당근하고 똑같이 하는데 가운데 심이 있어요, 심이. 심은 약간 좀 뻣뻣하고 맛이 좀 씁쓸하기 때문에 심만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가늘게. 칼질 봐. 아우, 저 스킬 봐. 아. 마늘을 두르고 양파, 양송이, 파슬립, 마늘, 후추, 소금, 이준이가 좋아하는 새우살을, 그리고 내가 새우를 좋아해요. 유전자전. 고구마를 으깨. 아, 고구마 그렇구나. 좋습니다. 애기들 고구마 진짜 좋아. 고구마 진짜 맛있어. 와. 저기에 우유를. 아, 오, 맛있겠다. 야, 까르보나 느낌 나는데. 약간 죽처럼 될 때까지 지글지글 보글보글 시식을. 맛있겠다. 아우. 아우,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무조건 먹는다의 펜스터를 아니를 겁니다. 펜스터를 아니를 겁니다. 펜스터를 걸어요? 펜스터를 왜 자기네 거냐고. 자기 개인 걸 걸어야지. 왜 우리 KBS 재산을 거냐고. 이준이가 안 먹으면 이제 펜스터랑 어떡하라고. 이준이 안 먹으면 펜스터랑 어떡해. 그릇에다가 잘 먹을 것 같아. 김치를 위에다가 치즈를 마무리로. 치즈도 올라가고. 치즈 올라가야지. 와, 진짜 맛있겠다. 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은신수 음식? 이렇게 해서 오븐에 있다가. 어, 김치는 안 보인다. 오케이.